지금 독립했어 안 했어? 독립은 안 했어요. 지금. 그럼 얘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지금. 그렇지. 지금 아직 인생이 시작도 하지 않은 거야. 집에서 혼자 살아봐야 이제 자기 자신을. 아직은 기저귀 차고 있는 거네. 그렇지 아직은 자연생. 엄마가 이빨 닦아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지가 다 해야 되고 이제 막. 여기는 지금도 엄마가 이 닦아주고 있어. 아니, 아 진짜로. 그래서 어머니 옆에 같이 사시는 게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하는 게 지금도 아 정말 그래서 바로 옆에 같이 나도 사실 부모님 되게 윈 위층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하네 저도 그래요 엄마 밥 줘 그럼 올라가는 거 엄마가 엄마 해준 밥 제일 좋아 야 근데 너는 그걸 가지고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야, 저희 집에 절대 안 와요 근데 아 진짜 내려오지도 않아 절대 맨날 내가 가 그냥 식당 마냥 그냥 군의 식탁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아빠는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하는 걸 너무 알아 아 아들처럼 이렇게 어이구 이러면서 이런 게 없고 내가 알아서 너무 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가 한 말 했으면 무례한 줄 아냐 버렸네 유진이가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야 독립했구나 이런데 내가 그 말 하잖아 그러니까 널 버린 거야 이런다고 하여튼 아유 심부름 같지만 저 의자 좀 갖고 올래 희원아 네가 앉아가지고 바람 좀 막아 야 후추를 와 정말 난 너 혜진아 내리지 마 햇빛 있어 가만 있어 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너가 덥지? 덥다 아유. 일단 집으로 들어가 시원해 우와 이게 혜진이 넌 앉아있어 꼼짝하지 마 일단 시원하지? 너무 좋지? 응. 희원아 차 좀 조금만 빼라 하니까 빼요? 이게 너무 시야를 혜진이 시야를 가렸어 하여튼 아유 그래 나 그런 놈이야 편협하다 싫어? 그 뭐가 좋다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앉아있는 거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난 진짜 아니 근데 난 그런 거 같기도 해 독립해서 다른 가족이 생겨서 이제 꾸리면서 잘 사는 거 보면서 좋기도 하겠지만 그래 계속해서 슬아에 내가 엄마 슬아에. 내가 슬아에 있는 느낌 있잖아요 밥 줘 엄마 엄마 이거 맛있다 엄마 뭐해 그것도 괜찮다 그게 엄마가 안으롭고 그래 계속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냥 엄마가 밥 주면 설거지도 안 하고 내려올 때도 많거든 엄마 간다 그러면 진짜? 가고 손님 같이 안 구는 거야 우리는 그냥 거기가 집이야 어떻게 보면 그쵸 오빠 맞아 근데 보면은 조금 뭐 늦게 결혼한다 뭐 명절 때 안 가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면에서는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나한테도. 진짜? 아, 진짜로. 자기가 나라면. 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엄마가 나라면 야, 너 할 일 있고 평생 누가 너를 뭐 퇴직을 시킬 거냐 뭐 할 거냐 평생 일할 건데 뭐 이렇게 친구들 많고 비슷한 일 하는 뭐 혼자 살지 뭐 어렵고 굳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엄마 갈비찜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 그건 왜? 해보려고 하면. 배우지 마. 그럼 하고 살아야 돼. 그러기도 해. 아, 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배우면 못하면 모르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